네, 안녕하세요. 암과 서연수입니다. 저는 현재 콤댄스 컴퍼니 대표를 맡고 있고요. 모에르 댄스 프로젝트 예술 감독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집 속의 집 두 번째 이야기라는 작품인데요. 이 작품은 작년 서울무용제 경연 부분에서 최우상을 수상하면서 올해 2021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야기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집이 갖고 있는 중의성을 공간에 녹여서 인간과 공간의 심리를 연결시켜서 밀도 있게 오브제를 활용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작품입니다. 이 작품의 모티브는 서도 작가의 작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. 작가는 사실 집이라는 공간을 어떤 문화적인 의지감 혹은 집에 대한 향수를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공간이라면, 사실 저에게 집은 누구나 꿈꾸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는 어떤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떠올려야만 하는 그런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 작품은 1시간가량 진행이 되는데요.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어떤 한 남자의 인물이 있습니다. 그런 새로운 어떤 특징적인 장면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 조금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르코 온라인 극장 공간과 인간의 심리를 연결시킨 무용 집 속의 집 두 번째 이야기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.